언제 가도 좋은 바다지만 철진한 바다의 매력에 푹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만 보아서는 영락 없는 이방인이죠. 이 바다 여가는 미국 요에 해무 최고. 항상 먹을 것만 생각. 네네. 무슨 여기 맛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해서도 저 옷을 팔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스틴입니다. 우리 음식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뜨거운 오스틴, 그리고 오스틴의 친구이자 한국으로 귀화한 남아공 출신 앤디와 함께 팔남매 대가족을 만나봅니다. 목적지는 충남 홍성의 남당항. 주말을 맞아 남당항 주차장이 꽉 찼는데요. 계절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맛보아야 할 제철 음식 때문이겠죠. 와, 앤디. 어? 자연산 굴.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자연소금 맛있어요? 맛있죠. 와. 바다 우유 최고예요. 아. 바다의 우유. 오케이. 네. 바다의 우유? 밀크. 오. 천수만 갯벌에서 자생하는 굴.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굴의 맛과 향을 느끼는 것이겠죠. 오. 그럼 철엔 짜요. 씹을수록 달아.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와우. Soft, creamy. 이거 해본다고? 해보세요? 해봐요. 근데 팔. 맞아, 맞아. 찾아야 했는데? 잠깐 찍고 해야 돼. 그냥 까는 게 거기 이 사장님이 하나다 일러줘 내가 까라고. 네, 암튀나 까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그냥 들켜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나. 손 다치고. 여기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잡고? 네, 네. 여기. 발로도. 반대. And you need to try with that. 와, 이거 힘드네. 의욕만 앞선 초보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안 되거든? 알탱이 터지. 장날해 봐라, 네가 하나. 아니에요, 하나 행복한. 야, 앤디. Oh, that's a big one. That's a big one. 할머님, for you. 나 먹으라고 주는 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 네.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말 얼마나 다르나? 응? 한국 사람은 똑같이 얼굴만 닮지. 말 너무 잘해요.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어디 관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엄마, 딸. 아, 엄마? 응, 응. 와. 딸, 우리 팔남매. 형제가 팔남매. 일곱 번째.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죠. 응. 우리 바다 갈 건데. 네? 같이 가세요. 같이 갈게요. 선뜻 굴 캐는 일에 동참을 선언한 두 사람. This is awesome. 팔남매 대가족의 시 공간으로 스며듭니다. 문장 나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냥 직접 가서 잡고 막 뭐 있는지 보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항상 바다 올 때 이런 거 해요. 숱한 생명을 품고 있는 기름진 뻘밭. 팔남매 대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바다입니다. 철마다 지천으로 깔린 해산물 덕분에 저 바다에 기댈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굴. 와, really crazy. So many. Yeah, this is free food, man. Free food. 진짜 미쳤어. 와, 무한 리필. 그 미국에 굴 식당 진짜 너무 비싸요. 그리고 good clothes, formal clothes, suit and tie. 그리고 칵테일화 굴회 very different than Korea. Almost like a potato chip or something like this. Everywhere. 와, 굴 paradise. Crazy. 주렁주렁 열린 굴이 이방인의 눈엔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많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진짜 어렵다. 개펄과 모래, 돌무더기와 엉겨붙어 있는 굴을 하나씩 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애써 모아놓은 굴을 인정사정 없이 쏟아버리네요. 이렇게 큰 것만, 작게만 갈라 넣지 말고, 예, 큰 것만. 돌박이도 큰 거 있잖아. 네. 그렇군요. 세상 사다 이유가 있는 법이겠죠. 올해 86. 평생을 서해바다와 갯벌에 뿌리내린 조춘자 여사는 팔남매 가족의 대장. 사시사철 바다에서 얻은 진수성찬으로 팔남매를 건사할 수 있었답니다. 저 와이프는 항상 하는 소리는 우리 애기 한 명인데 자기 엄청 힘들어서 두 명은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덟 명 나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그때? 나는 힘든 줄 모르고 키웠어. 키는 것도 네. 우리 시어머니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네. 자손이 구했어. 내가 이제 얘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사업하다 우리 그 막내딸 저거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을게. 그래갖고 이것들 다 키워서 고등학교까지 딱 북갈쳐서 대학교 못 넣고 그러고서 갈쳐갖고 그냥 주우달라 직장 잘 잡아서 다 시집 잘 갔어. 다 잘 살아. 잘 살고 다 괜찮게 살고. 잘 키우시네요. My mom had 8 yeah. brothers and sisters. Yeah. My dad had 12 brothers and sisters. Oh, wow. 우리 아버지도 6명이고 우리도 4명이었어요. 근데 한국이랑 똑같이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낳고 이제 점점 줄이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 가족은 이렇게 커야 재미있잖아요. 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하고 가족이 있어야 돼. 지나고 보면 귀해도 당장엔 버거운 순간들. 그래서 망각은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Andy와 오스틴의 힘든 오늘도 이제 곧 추억이 될 테니까요. 와, 오케이. 가자. 하루 한 번 물이 빠져야 허락되는 갯벌 농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은 가벼웠는데 굴 캐서 오는 길은 제법 묵직하군요. 어머니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굴을 이게 자연서 해먹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해봤을 때 알겠지 오늘. 힘들어요. 비상에 빨아세요. 비상에 빨아야 돼 이거는. 오후가 되자 속속 모여드는 대가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 딸이세요? 저 일곱째. 팔남의 결혼 딸로는 일곱째. 막내. 막내요. 식구들만 온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함께 왔습니다. 누가 잡아오는 거예요? 아들하고 막내 싸우려고. 둘이. 예, 신랑. 일거리를 직감한 오스틴과 앤디. 몸이 저절로 움직이네요. 갓 캐온 소라가 풍년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아이들 손바닥 만한 조개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것의 이름은 새조개. 새요. 바짝 새서. 새 마냥 새요. 그래. 새 부리 모양이 선명하죠. 새조개? Like 조개의 귀족이라 불리는 새조개는 산란을 앞둔 지금이 가장 맛있는데 양식도 안 되고 찾는 사람은 많아서 웬만한 쇠고기보다 값이 비싼 금조개입니다. 맛있어요? 네. 아삭아삭하다. 아삭아삭한 굴 같은 맛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앤디와 오스틴이 가족들의 저녁 식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끓으려면 한참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올려놓을게. 새조개 특유의 부드러운 감칠맛은 육수에 살짝 담가 먹었을 때를 최고로 친다죠. 그래서 준비한 새조개 한상. 누가요? 잠깐만요. 이게 누구신가요? 어디 가세요? 갔다 올 때까지 밤이. 토일? 왜?
외쳐다가. 한번 예뻐져네요. 예뻐졌어? 화장도 하고. 왕초가 앉아보지. 우리 막내다 우리 부부요. 아, 이렇게. 내 소라다 버려가 선장님. 인성아, 너 영어 학원 다니잖아. 아이들 때문에 웃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요. 아. 아까 소라 잡으러 갔다고 내가 잘하겠잖아. 아. 아들. 그냥. 내일 또 모시고 가야지. 가서 일 많이 해야요. 애 타면 네. 일만 하다 죽도록 일만 하다 오는겨. 열아침 밥잘 먹고 가서 열심히 하고 해. 알겠어요. 낚시도 없고. 야. 와. 특별 음식. 아, 이거 10개만 넣어, 10개. 10개만? 네. 가겠습니다. 하나. 많이 넣고 오래 놔두면 질기니까. 오케이, 또. 내일 아침 밴일까지 예약해 놓으니 귀한 새족에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드세요 이제. 새족 열 드셔. 할머니 먼저 드시죠. 할머니. 봄나물 곁들인 새족의 샤브샤브 그 맛이 그려지시나요? 와, 감사합니다. 먹어봐. 여기 거가 얼마나 맛있는가. 와. 너무 맛있어요. 일본으로 전량 수출됐던 과거가 있고 워낙 비싼 탓에 새족에는 산지에서도 흔하게 먹지 못하는 귀한 음식입니다. 이거 바삭 이제 좀 타서 먹어야 돼. 아, 맛있어. 고맙습니다. Yeah. It's like the toge with the nengi, shigumchi. It's got this earthy, grassy taste. With the clean taste of the ocean, it's like the perfect bite. It's just, it's beautiful. Beautiful food. Wow.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들어와서 불편하지 않고 잘해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같은 음식을 나누며 식구가 되는 저녁입니다. 자, 약속된 선착장으로 나온 두 사람. I don't look sick. I'm just smiling. 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너무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여기 기다린대요. 우리 다시 들어오면 여기 와서 도와줄게요. 진짜 미안해요. 나 혼자 해야지 뭐. 내 두 목. 두 목이요, 두 목. 그래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잡았고요. 아이 그거는 뭐 목이 있어서 잡는다. 밀어 밀어 밀어. 긴장이 끈을 놓을 수 없는 바다. 이맘때 서해안 조개잡이는 갈퀴로 바닥을 긁어서 펄에서 사는 어패류를 쓸어담는 형망 어업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굴러는 거야. 네. 계속. 그러면 하루에 한 7번 늦다 뺐다 하는데 힘들지. 이게 새벽에 나와서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니까 그때 당시에 힘이 들지. 그런데 이제 결과물 갖고 집에 가면 또 틀려야지 마음이 틀려야지. 그럼 그 다음날 또 나오게 되는 거. 오늘 집에 갈 때 마음은 어쩌려나 기대 반, 근심 반. 무거운 그물을 보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안디가 와서 이게 많이 들었어. 말씀이라도 그리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사막에서 바늘 찾듯 소라 더미 속 새조개 몇 개를 간신히 찾았습니다.
여러 번의 그물질을 통해 캐낸 새조개는 겨우 한 망.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입니다. 아직은 차가운 겨울바람 맞으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초보 일꾼 앤디가 고군분투한 결과입니다. 팔남매 중 유일한 아들, 새조개 선장님이 해산물 잔뜩 넣은 특식을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앤디도 아는 그 맛입니다. 해줄게요. 이건 나 봐봐. 오케이. 주세요. 일하고 난 뒤 먹는 맛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밖에는 춥고 손도 춥고 다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내년에도 생각나면 그만때 다시 와.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해줄게. 산해진이 내어준 바다 참 고맙습니다.